수급픽 이어가겠습니다.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ABL 바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효은 앵커가 알려줬던 종목들 중에 기관 매수 4위에도 ABL 바이오가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는 사이에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주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ABL 바이오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네, 일단 알테오젬, 리가켐바이오, 펩트론까지 지금 기술수출 플랫폼 4대 장 중에 3대 장이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ABL 바이오만 지금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가 추가 상승으로 후발주자로 아주 유력해 보이고요. ABL 바이오는 지금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면역항암제를 만든 업체로부터 러브콜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 면역항암제를 보도록 하겠죠. CDLA4 계열에는 여보이가 있고요. PD-1 계열의 옵디보, PD-1 계열의 또 키트루다, PD-L1 계열의 티센트릭, PD-L1 계열의 바벤시오, PD-L1 계열의 임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타겟하는다는 것이죠. 저 단백질들을 과다 발현한 단백질을 타겟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ABL-111이랑 ABL-103을 ABL 바이오가 그랩바디 T 기반으로 개발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거는 둘 다 이중항체거든요. 두 개의 항체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근데 6월 달에 ABL-111, 지금 기바스톤믹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3중 병역요법 관련해서 BMS로부터 면역항암제 옵디보를 무상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 전에 옵디보는 PD-1 계열입니다. PD-1을 타겟하는 면역항암제죠. 여기서 지금 뭐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이걸 다시 설명드리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표적항암제는 2세대 항암제고 3세대 항암제는 면역항암제인데 면역항암제 안에서도 저렇게 세대가 갈리고 타겟하는 단백질이 갈립니다. 지금 키트루다가 킹드루다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면역항암제입니다. 여보이랑 옵디보가 이제 먼저 나왔지만 키트루다가 일단 점령을 했죠. 그렇다고 여보이, 옵디보가 안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6월 달에 ABL-111 혹은 TJCD4B, TJ-033721로 불립니다. 이게 기바스토믹인데 ABL 바이오랑 아이맵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물질이고요. 이게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종양 결합체인 클라우딘 18.2를 타겟하고요. 하나의 미사일은. 이중항체라는 것은 미사일이 두 개가 발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클라우딘 18.2로 하나가 발사가 되고요. 41BB로 하나가 발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클라우딘 18.2는 위암이나 췌장암에서 발현되는 이 종양세포에서 발현되는 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41BB는 종양 내에서 T세포를 활성화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딘 18.2로 가서는 종양을 파괴하고요. 41BB로 가서는 T세포를 각성시킵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라고. 그래서 이 이중항체의 능력, 요것 때문에 옵디보가 이 BMS가 옵디보를 무상 공급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41BB가 왜 단일 항체로 안 되느냐? 41BB 같은 경우는 간독성하고 전신 면역 독성 회피. 이게 전신 면역 독성이 지금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일 항체로 쓸 수가 없어요. 41BB가 T세포를 활성화시키지만 이거를 하나로 썼다가는 사람이 사망을 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안 돼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항체에 기대가 있는 것이죠. 2022년 3월 달에 FDA 위식도 접합부안 포함해서 위암 치료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서 패스트 트랙이 가능하게 됐고요. ABL-111이 단독요법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ESMO에서 처음으로 탑라인은 주요 지표를 말합니다. 임상 1상에서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평가하게 되겠죠. 처음에 ABL-111을 2주마다 1kg당 15mg을 투여했고요. 3주마다 1kg당 18mg을 투여해서 증량을 하기 시작했는데 용량 제한 독성이 미보고됐습니다. 안정성이 지금 확보가 됐단 얘기죠. 최대 허용 용량에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그러니까 뭐 반응은 메스꺼움이나 빈혈이 나왔지만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유효성 측면에서는 클라우딘 18.2, 클라우딘 18.2가 양성인 위암이나 식도암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죠. 7명에서 부분 관해가 나왔습니다. 부분 관해는 암이 부분적으로 사라진 상태고요. 안정병병이 14명이에요. 14명은 안정병병이라는 것은 암 크기의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독요법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탑라인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에서 글로벌 임상 1 비상이 진행 중입니다. 아까 1A상은 혼자 진행을 했죠. 1B상에서 바로 이 BMS가 옵티보를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ABL-111, 아까 전에 IMAP과 그리고 ABL-바이오가 동시 개발한 약물에다가 이중항체 적용이 기술된 부분이 ABL-111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BMS가 옵티보라는 자기의 PD-1 항암제, 면역항암제 옵티보를 무상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죠. 화학 치료제 폴폭스, 요 세 개를 3중 병용이라는 임상 1 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 항체 항암제에다가 면역 항암제 옵티보에다가 화학 치료제까지 세 개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진행성 클라우딘 18.2 양성 위암 식도암 환자 1차 치료제로 지금 2중 특이 항체 ABL-111, 그 다음에 옵티보 폴폭스 카폭스 화학요법 병용법인데 IMAP이 수행을 하는 다국적 일상 연구에 옵티보가 무상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옵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키트루다에 밀렸다고 했는데 포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옵티보도 계속 짝꿍을 찾아보는 거예요. 옵티보도 계속 짝꿍을 찾는 지금 그 루트 안에서 무상 제공을 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IMAP과 ABL-바이오는 상당 부분 임상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며칠 전 10월 2일 날 이젠 머크가 등장했습니다. 키트루다라는 세계 최고의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 오른 약을 만든 회사고 면역 항암제에서 킹드루다라고 불리우는 정말 왜냐하면 킹드루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무려 적응증이 4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진행성 전이성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면역 항암제 ABL-103 이것도 이 그랩바디 T가 적용된 이중항체 항암제입니다. 거기에다가 키트루다를 병용요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머크가 키트루다를 무상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ABL-바이오의 이중항체 항암제 신약물질 ABL-103에 머크가 공급한 키트루다를 병용을 해보는 건데요. 아까 말한 대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 1, 2상과 2상이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ABL-103은 B7H4 항원, 이게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요. 요걸 타격하고요. 아까 또 ABL-101111이라고 똑같습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4-1BB 항원을 동시 타격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4-1BB는 혼자 단일항체로 지금 하려다가 모두 실패했다고 했죠. 간 독성이 너무 심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항체인 지금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4-1BB를 같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B 그리고 B7H4, 이거는 중요한 게 면역관문 억제제 PD-L1이 발현되지 않는 곳에서 주로 나타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해요. 아까 전에 지금 면역 항암제 중에서 PD-1이나 PD-L1을 타겟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PD-L1 억제제의 낮은 반응률, 면역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가 낮은 반응률입니다. 그래서 PD-L1이나 PD-1이 발현되지 않은 환자에게는 그 타겟을 쓸 수가 없어요. 키트루다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단백질이 발현이 안 되면 그 환자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D-L1이 발현되지 않고 B7A4 항원이 발현되는 환자에게 이것을 타겟으로 이 항암제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1BB, 이거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항암 효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했냐? 과거에 BMS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이 4-1BB, 이 단일항체로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간독성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전신 독성이 나와서 사망하는 환자까지 발생해서 다 개발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ABL-바이오는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 이 두 개를 같이 컨트롤합니다. 예를 들어서 B111, 아까 전에 그 ABL-111, ABL-103 다 맞춰갔는데 B7H4라던가 클라우딘 18.2,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항원이 존재하는 요곳을 타겟하면서 요 항원이 존재하는 미세 종양 환경 안에서만 4-1BB를 활성화시키는 이중 항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4-1BB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간독성 때문에 환자가 사망할 우려가 있는데 B7H4라든가 클라우딘 18.2 같은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항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4-1BB가 활성화되도록 컨트롤하는 이중 항체 그랩바디 T 기술, 그게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머크도 그렇고 지금 이 BMS도 그렇고 무상 제공, 옵티보랑 키트루더를 비싸게 몇 억짜리를 계속 무상 제공하면서 이 임상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크랑 지금 MSD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ABL 바이오의 몸값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병용 임상의 또 결과가 또 더 좋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세아 메카닉스 보겠습니다.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발주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2월부터 4680 배터리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섹터 전반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세아 메카닉스 현재 10% 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업체고요. 다이가 금형을 뜻하고 캐스팅이 주물을 뜻합니다. 네. 뭐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기술 시간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기술 시간에 남자분들은 다들 해보셨습니다. 금형에다가 주물을 주입해서 굳혀가지고 뭐 수통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알루미늄 합금 주물 가운데 금속재 주형을 사용해서 거기에 녹인 액체 비철을 고압으로 밀어내어가지고 굳혀서 여러 가지를 생산합니다. 이게 지금 메카닉이고요. TV 거치장치라던가 IT기기 구동 메커니즘 아세이가 어셈블, 영어로는 어셈블입니다. 어떤 부품을 조합하여서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어떤 그 기능을, 그 프로세스를 뜻하는 말이고요. 친환경 자동차 부품도 주력 생산을 하고 있고 매출 비중으로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전자부품이 56%, 자동차 부품이 41%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100%죠. 매출 비중은 내수 57에 수출 43, 비슷비슷하고요. 전자부품이 56%라고 했는데 전자부품은 주로 테이블에 TV를 설치하기 위한 스탠드류라던가 천장이나 벽에다 설치하는 브라켓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아 메카닉스의 주요 벤더가 LG전자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만드는 가전제품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세아 메카닉스가 다이캐스팅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품을 만들어주고 그 부품과 부품을 조립하면서 그 나아가는 프로세스조차도 LG전자랑 같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전자부품 내 전자부품 비중은 56%라고 했는데 전자부품 내 비중으로 따지면 스탠드가 45.7, 브라켓이 50.8입니다. 역시 LG전자의 가전제품이 벽에 붙는 거, 스탠드형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편리하고 상하좌우로 부드럽게 방향 전환할 수 있는 편리성 까지 반영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LG전자의 시그니처 OLED TV 모델이 있습니다. 안 보일 때는 아예 이 디스플레이를 속에다가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가로 기둥만 남거든요. 홈바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폴더블이죠. 폴더블이 아니라 롤러블이죠. 롤러블을 접어서 거기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는 펴서 위로 올리고 안 볼 때는 접어서 넣어버립니다. 이 포터블 스크린 부품도 바로 이 다이캐스팅 기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이용해서 세아 메카닉스가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전체에서 자동차 부품이 41%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자동차 부품 내로 또 따지면 내연기관 부품이 59.2, 전기차 부품이 25.8, ESS가 8.6, 수소차 부품이 3.5입니다. 여기서도 결국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 이걸 바탕으로 2차 전지, ESS,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죠. 특히 전기차 부품에서 ICCU 케이스라던가 블랙박스 배터리 케이스, 브라켓 부품 이런 거 만들고 있고요. 수소차 부품에서도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현대캐피코에다가 공기 차단하는 이동 밸브류 3종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부품으로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그리고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대로 현대캐피코 한국 로버트 보쉬로 납품을 해서 내연기관차 현대차 기아에 납품되는 방식이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또 이제 LG전자랑 협업을 많이 합니다. 이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들을 이용해서 LG전자에서 스탠바이미 고가 대히트를 쳤죠. 네. 스탠바이미 고라고 각국 캠핑장에 가서 가방 007 가방 같은 데 들어있는데 열어서 보는 거예요. 스탠바이미 고 제품이 힌지 메커니즘하고 부품 요것들을 같이 지금 개발을 했고요. 세아 메카닉스랑 LG전자가. 그 다음에 로봇에도 있습니다. 클로이, 로봇의 브랜드명이 클로이인데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것도 있고 서비스 현장에서 쓰이는 것도 있어요. 서비스 현장에 음식점에서 주로 클로이의 서브봇들이 많이 다니는데 서랍 형태가 있고 선반을 들고 다니는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 차돌된장찌개나 이런 거 올려갖고 다니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송 물품에 따라 선반이나 칸막이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서빙용 로봇에 적용된 하부 서스펜션의 메커니즘 및 부품 개발 이런 것들을 다 LG전자랑 협업해서 만들어낸 게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결국에는 스탠바이 및 고, 그 다음에 클라이 서브봇 뭐 이런 새로운 LG전자의 제품들이 자꾸 출시가 되면 세아 메카닉스의 할 일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LG전자의 관계사로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LK삼양 들고 오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기업인가요? 네, 삼양라면하고는 관계가 없는 회사고요. 네. 국내 유일의 디지털 카메라용 교환 렌즈 제조사고 네. DSLR이라든가 미러리스 카메라용 렌즈 시장에서 지위가 굳건합니다. 근데 최근에 뜬 것은 신사업으로 지금 벌이고 있었던 열화상 솔루션 부분이 터진 겁니다. 네. 이거 말고도 머신비전이나 우주항공 요쪽도 있는데 신사업을 하고 있던 열화상 솔루션 부분이 이 청라의 그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이후에 여기가 수주가 폭발, 막 그 문이랑 수주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기존의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솔루션 개발 파트너인 가드케이라는 회사와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 하고 연계해서 뭐라고 있었냐면 화재를 감지한 걸 넘어서서 감지해서 초동 대응 및 확산 방지까지 하는 올인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이 시스템까지 공동 개발하고 있었다. 근데 최근에 지능형 열화상 솔루션 기업인 LK삼양하고 라이다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 오토엘하고 또 손을 잡았어요. 이 회사랑은 또 뭘 할 거냐면은 이 지금 공동 개발 분야인 라이다 연동 관제 기술, 광역 화재 감지 기술, 인원감인 모니터링 기술 요런 것들 LK삼양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화재 감지 알고리즘 탑재한 관제 소프트웨어 요것을 소프트웨어로 삼고요. 그다음에 라이다를 통해서 위험 징후를 추가 획득해서 광역의 감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엘은 자율주행 라이다 시스템 선두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자동차로 범위를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뭐 내구성이라든가 품질 사양, 뭐 이 ES 시험을 통과한 국내 유일의 라이다 기업이 오토엘이라고 합니다. 오토엘이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하는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정밀한 3D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환경에서 쌓인 라이다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요 그 LK삼양과 합치면 인더스트리아라는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게 개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자동차 쪽에서 지금 확보한 거와 지금 그 열화상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지금 체계를 갖고 있는 LK삼양이 합쳐지면은 더욱더 확대될 수가 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자력, 핵발전소 이런 데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누출을 미리 감지해서 화재를 감지하거나 이래서 미리 화재까지 지금 탐지하고 진압까지 되는 요 체계까지 지금 이룰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기차 화재 이후에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재 방지 기술이 여러 가지 사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